지금 강화도에 황토방을 하나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 12평 정도 되고요. 본체와 이렇게 본체와 별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이 중앙에 있는 것이 황토방입니다. 황토방에서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겠고 폴딩 도어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있고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구들방입니다. 아궁이는 여기 있고요. 구들방에서 찜질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구들방에서 나오면 이렇게 욕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 간이 싱크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궁이고요. 황토방은 본체보다는 한 50cm 정도 위에 지어져 있고 별채보다는 한 80cm 정도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궁이 위에도 이렇게 비안 맞게 비가림 지붕을 하고요. 좌측 우측에는 장작, 땔감을 쌓아둘 것입니다. 그리고 구들방에서 휴게실로 나가는 데는 이렇게 포켓 도어를 설치하고요. 본체에서 황토방으로 가는 곳은 경사지로 이렇게 데크를 깔아서 이동을 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휴게실에서 먼 바다를 볼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구조는 한식 중목 구조고요. 볕집 3장에 생황토 미장, 그리고 내부는 한지 도배를 할 거고, 장판은 바닥 마감은 흙장판으로 합니다. 외부는 본체와 같이 화이트 계쪽으로 백토 페인트나 회 미장으로 마감할 계획입니다. 기와는 평판 기와로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명성 한옥연구소였습니다.